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 게임 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실제 축구 같은 축구 게임 바로 피파 18. 오리진 게임이죠. 자, 울티메이트 팀 모드로 들어가서 진행하는 대한민국 축구팀으로 스쿼드 배틀 전설 도전하기. 현재 골드 1등급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일단은 계속 막 얼티메이트로만 올라온 건 아니고 레전더리로 올라왔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좀 점수를 실속 있게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레전더리로만 하겠습니다. 87짜리가 있다고? 아, 그럼 82짜리부터 먼저 손풀기로 해야겠다. 레전더리 할게요. 드 레곤나이트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드래곤나이트님. 블리트리님 어서오시고, 로루로루 짱짱 우리 로랄모님 어서오시고요, 로드 인피니트님, 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 대한민국은 약간 측면 윙어가 약간 부족한 게좀 그런 것 같아요. 2군호 한번 봐볼까? 컨티뉴에서 포지션은 공격수 쪽인데, 트랜스퍼 마켓이고, 네이션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여기도 나오겠다. 안 나오나? 여기 있다. 그리고 리그는 애니로 가볼까요 한번? 네. 오우, 조주영. 정우영이다. 와, 78. 손흥민, 야, 28만 원. 아우, 쏜. 이거 한번 돌려보죠. 네, 대한민국에 쓸만한 스트라이커가 누가 있는지. 진성욱 선수도 보이고요. 배천석, 아, 네, 드리블 잘했던 걸로 기억하는 배천석. 박수창, 이승우, 이광혁. 야, 슈팅이 이게 뭐냐? 아, 만 원이 난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정조국 있네요. 슈팅, 70. 지동훈 참치. 그냥 뭐, 지참치는, 예. 86이라고? 원래 이렇게 좀 빨랐나? 곰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8,000짜리. 대한민국의, 공격수들이, 허영준. 아, 허영준 선수. 조동건. 아, 나그 결정력이 안 좋다. 슛이 58이 뭐야. 거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거의 그렇거든요. 윤주태다. 윤주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긴 하네요. 예. 이광혁. 네, 선수들이. 양동현. 네. 이광혁 참 빠르긴 한데, 아, 슈팅이 좀 에바네요. 예.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야, 신동훈. 68짜리. 82라고. 요거 하나 사보자, 한번. 네, 신동훈 한번 사볼게요. 뭭�야. 아니, 스쿼드 피트니스 할 필요 없어. 네, 자, 일단은 클럽에다 넣어놓고. 신동훈 선수, 네. 한번 써볼게요, 한번. 네. 신동훈은 언제 쓸 거냐면, 아, 또 김인성 부상이네. 스트라이커를, 석현준, 황희찬, 아, 스피드도 있고. 애매합니다. 예, 누굴 빼야 될지도 참 애매하고. 틱톡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아이고, 신동훈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네, 하이 다시 한번 쭉 보죠 한번. 네, 이광희 선수도 한번 사야 될것 같아요. 미리 사놓으면 좋죠. 주민규 궁금하다. 주민규 골잘 넣는데 뭐 슛이 뭐 66밖에 안 되네. 박주영, 정말 난세에 박주영이 필요할까요?
한국은 약간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약간 좋은 선수가 딱히 뭐 이렇게 예,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주맨 메데리님 어서오세요. 스타크래프트 잘하시는 메데리님 어서오세요. 유승민 박수창 김진야 어 빠르게 나왔네 되게. 오. 야 형님 진짜 빛나네. 이상기 저 못해요. 아이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다 봤는데 제가 찾고 있는 선수가 이근호 선수인데 와 유닐록도 있었지? 아 맞아 맞네 유닐록을 어 나 유닐록 있을텐데 예 유닐록 있을텐데 유닐록이랑 이광혁이 있을거거든요. 별이님 사람이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별이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어 윤승원 오 베이런 오 86 아 달리기가 빠르면은 슈팅이 안좋고 아 뭐하는게 돈 아 맞아 이근호 찾고 있었어. 아 근데 아 이거 윙포드가 없네. 김민우요 한번 봐볼게요 한번. 김민우 선수라 김호남이요. 김호남 김민우 잠시만요. 아 이근호가 70이 안된다니. 응? 얘 누구야? 최? 아니 별로 안좋아. 이광혁은 미리 좀 산후배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예. 소방수로 쓰면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마땅한 인재가 조금 안보이네요. 베이런 빠르긴 하는데 하, 슈팅이 저러면 정말 계속 예 자기가 만들 것 같거든요. 예. 아니 김신욱 근데 슛이 좋은데 헤딩 슛이 좋겠지? 슛이 뭐나 되는데. 어 잠깐만 스트라이커 손흥민? 18만원 아 비싸다. 아 스트라이커 손흥민이면은 좀 괜찮긴 한데 박주영도 한번 기용을 해볼 의사가 있습니다. 있기는 지동원 참치. 자 그러면은 일단 제 클럽에서 한번 볼게요. 한번 네. 제 클럽에 유닐록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이광혁이랑 유닐록 그리고 아까 김호남이랑 누구였죠? 김호남이랑 누구 봐달라고 했는데 김호남이랑 김민우 김호남 김민우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 맞아 얘도 써야 되는데 송진영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침투하는 거라든지 네, 김민우 오케이 없네. 이러면은 좀 이제 탄탄하게 다져야 되기 때문에 김민우 오 괜찮게 나오네 되게. 김민우 오 아니야 좀 스피드가 좀 글쎄요. 예 71이면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수원삼성 거 있고 광주상무 있네요. 수원삼성권은 왜 이렇게 비싸? 뭐야 이거? 수원삼성권은 되게 비싸네? 좋은가 본데요? 되게? 4,000원 뭐 이러네 와 좋은 거 같은데? 써볼까 한번? 아니 뭐 8,000원이 나네요. 6,500원 김민호 한번 네 한번 써보도록 하죠. 아 근데 스피드가 약간 좀 아 좀 에반데 김민우를 보강하고 또 하나 그리고 김호남 김호남 어, 안돼 왜요 아 왜요 300원짜리네 김호남. 아 그럼 RM 많아 RM 많고 김호남 말고 김민재 말고
뭐였더라? 이광용. 이광. 이광혁. 능력 차이 없는데 왜 비싼 걸 샀어요? 아니 그래도 왠지 수원거로 사면은 그 세부 능력치가 다를 것 같아가지고. 팀이 달랐잖아요, 팀이. 초조한데 되게. 300원짜리다 250원 요거 하나 사봐야겠다. 오케이. 세부 능력치는 다 똑같아요. 확실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광혁 선수가 보강이 됐습니다. 이광혁. 자, LM은 이렇게 놔두고 여기에다가, 아, 홍철 괜찮은데. 아, 아니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홍초를 여기다가 놔두면 어떻게 될까? 홍초를 여기다 놔둔다고? 아니야. 이렇게 하고. 아, 홍초를 아깝네. 아, 잠깐. 아니, 이렇게 하자, 그냥. 네, 이렇게 할게요. 네. 아이고, 김성환. 한번 뛰니까 지치지? 이재성이랑 잠깐 바꿔주겠습니다. Let's get it! 아, SBC 때문에. 아, 그렇구나. 오케이. 자,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축구팀으로 도전하는 스쿼드 배틀 전설 도전기. 현재 골드 1등급까지 왔습니다. 야, 뭐야? 96짜리 뭐야, 이거? 호우형이 여깄네? 야, 호날두가 저깄네. 와, 손흥민! 아, 야, 이거 팀이. 아, 씨. Hi there, everyone. Martin Tyler here. And welcome to Wembley Stadium. And welcome to Alan Smith. 아, 나 이거 돈 날린 것 같아. 경기 시작합니다. 로루루루 짱짱. 로라 할머님 요새 뭐하고 지내세요? 아, 야, 패스를 뭐. 패스 무엇이야? 그렇지. 아, 야야야. 어, 위험해요. 아, 설마. 아, 깜짝이야. 학생이죠. 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루루루 짱짱. 올려줍니다. 헤딩. 네. 우스망 덴벨레 슈팅에 맞췄지만. 네. 자, 김태환. 아, 야, 뭐하냐. 자, 손흥민. 네, 업사이드, 업사이드, 업사이드. 아, 안 돼. 아, 김태환 반대 열어줍니다. 자, 명장의 343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나이스 패스. 오케이. 슈팅! 와, 아깝다. 와, 아, 잘 때렸는데. 가마차기가, 아, 약간 덜 감겼네요. 아, 까비 까비. 자, 골킥 이어집니다. 앞으로 길게 킥. 헤딩. 좋아요. 아, 아깝이. 자, 오늘은 말이죠. 네, 이번 경기에서는 새롭게 또 이광혁 선수가 선발 출전하니까 한번 지켜봐 볼만 합니다. 네, 어, 호날두 슈팅 막아냈습니다. 자, 권순태. 나이스 패스. 이광혁. 자, 첫 번째 터치인데요. 그렇죠. 자,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안현범. 네. 나이스. 자, 받고. 네, 이광혁. 아, 옵사이드래. 아, 자연스러웠는데. 아, 자, 뭐 길게. 자, 헤딩. 자, 측면 열어줍니다. 손흥민. 그렇지. 이재성. 그렇지. 나이스. 이재성 붙어줘야 돼요. 네, 손흥민. 뒤쪽으로 빼줍니다. 네, 데니로즈. 네, 뒤쪽 연결. 네, 아, 나이스. 오, 어, 아, 왜, 아, 진짜 이거, 아, 공 건든 것 같았는데. 아, 아, 여기서 이렇게 아쉽지만
페널트가 주어집니다. 페널티킥. 아, 여기서 접촉이 있었다는 거죠. 네. 아이, 느려. 아, 네. 이렇게 해서 경기 1대 0이 됩니다. 나이스 패스. 좋아요. 이광혁. 자, 올려줍니다. 나이스. 헤딩. 아, 잘라 먹어야지. 손흥민. 데니로즈. 자, 리파이. 자, 찍어 차줍니다. 자, 호날두. 네, 오, 나이스. 호날두의 공. 잘 태클했고요. 네. 좋아요. 네, 잘 걷어냈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덴벨레. 아, 또 측면에 덴벨레에게 올려줍니다. 살짝. 네, 펀칭. 권순태. 네, 좋아요. 자, 가야죠. 나이스 패스. 좋습니다. 자, 김승준 뛰어갑니다. 김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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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패스. 좋아요. 네, 치고 갑니다. 자, 홍철. 올려줍니다. 만. 아. 아씨. 날라차기 뭐야. 좀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만. 네. 어, 자, 치고 나가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렇지. 아, 여기서 연계 플레이 할 때 패스 미스가 조금 있긴 있는데. 네. 수비는 좀 준수하게 합니다. 네. 수비는 참 준수한데요. 자, 안현범. 네. 치고 갑니다. 안현범. 자, 위쪽으로. 네. 길게. 좋아요. 아, 너무 길었어요. 쿠차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쿠차님 안 보이는데 추천이 나왔네. 쿠차님 혹시 PC로 보고 있나요? 에스패스. 그렇죠. 아, 야, 패스 빨빨리 해야지. 자, 오른쪽 측면. 손흥민. 네, 올려줍니다. 자, 슈팅을. 아! 아, 네, 옵사이드 아닌가요? 소수장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 네. 좋아요. 감자 아까. 소수장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내가, 아유 씨. 자, 1대 2대 0인데 괜찮아요. 네,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약간 능력치 차이가 있긴 한데 괜찮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백 감행합니다. 또 내주네요. 네, 측면으로. 자, 아, 위험해요. 네, 펀칭. 좋아요. 자, 나이스 패스. 자, 이광혁. 자, 주구 받고. 그렇죠. 나이스. 좋아요. 네, 아, 패스 연결 좋습니다. 네. 아, 야, 집중, 집중, 집중. 안현범. 네, 주고. 그렇죠. 네, 나이스. 패스 좋아요. 네. 아, 여기서. 아, 연결이 안 됐어요. 데니로즈 뛰어갑니다. 야야 투레. 자, 반대 열어주었지만. 네. 자, 우리가 먼저 볼을 따냈습니다. 자, 홍철. 자, 주고. 차분하게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홍철. 네. 아, 이거 받아야죠. 받아야죠. 아, 이거를 못 받나요? 어,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그렇지. 나이스. 야, 빨리. 아, 이광희 선수가 좀 늦었네요. 아, 까비. 아, 이걸 또 따내냐. 아, 아, 까비야. 괜찮아. 네. 첫 번째 판은 거의 손 푸는 거니까 마음을 비우고 하는 거라. 네.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네, 이광혁 뛰어갑니다. 이광혁. 어, 아, 나 태클. 자, 드로잉. 아, 야, 이러면 안 돼요. 자,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네, 다시 한번. 아, 손흥민 치고 간대요. 손흥민. 손흥민. 네, 위험해요. 아, 씨. 아, 3대0이네. 피파 오리진 깔았는데. 아, 말하고 나가면 어떡하냐. 말해놓고, 질문해놓고 나가면 어떡하라는 거야. 자, 갑시다. 후반전 무조건 이겨보자.
don't often get a first half as one-sided as this one. 조금 빡세네요 이 팀이. 뒤쪽으로 연결합니다. 사울 오늘 좀 쉴까 했어요. 예, 몇 시간을 못 자고. 이광혁 좋아요. 이광혁 사이드에서 네 나이스. 아 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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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그렇지. 아이씨. 네 볼을 찾는데. 자 앞으로 길게 킥합니다. 헤딩 좋아요. 네 나이스. 아 야야 투레. 그렇지. 좋아요. 네 나이스. 가자. 나이스. 좋아. 아 까비. 아 야 이거 철통보안인데. 그렇죠. 네. 아 좀 좀 세게 좀 주지 좀. 아 야야 투레. 자 네 나이스 헤더. 좋아요. 가자 가자. 나이스 김승대 받고. 그렇지 나이스. 야 좋다 야 좋다 좋다. 그렇지 받고 슈팅. 와 와 야 컷백 너무 좋았는데. 코너킥. 자 이제부터 좀 살아나봐야 돼요. 김승대 슈팅. 아 야 아 아깝이 좋았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나이스 패스 좋습니다. 자 살짝 내주고 슈팅 골. 나이스 김승대. 야 잘 만들었어요. 네 나이스 슈팅이었습니다. 네 측면에서 앞쪽으로 연결하고 네 살짝 내준 볼. 네 오른발로 네 가마차기. 3대1 두 골만 넣으면 돼요. 두 골만 압박하면 돼요. 자 호날두 호날두. 자, 뒤쪽 내줍니다. 네 다시 한번 앞으로 연결. 네 자 호날두 다시 한번 폼 잡아보는데요. 네 어어어 자 괜찮아요. 여기서 한번 뺏으면은 바로 골로 갔어야 돼요. 어 위험했다. 아 까비 살려야 되는데. 자 코너킥 이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토요일날? 아 맞다. 아 여러분들 그 혹시 그 무한도전 할 시간대에 뭐 했어요 여러분들? 무슨 프로그램 방영되나요? 와 이걸 또 잡아버리네. 엄청 세게 쳤는데. 무드 스페셜 했나요? 아 나 못 봐가지고. 아 나 뭐 했는지 아 골 못 봤네. 김보경 자 주고 출발합니다.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자 갑니다. 그렇지 나이스. 살짝 사이패스 사이패스 좋아요. 슈팅. 와 아 이게 안 들어가. 덴벨레를 빼줬네요. 와 잘했는데. 받고 아야야야야 아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아야야 아 이런. 그렇죠 네 나이스 좋아요. 네 아 호날두 네 많은 인원을 상대하고 있습니다만 앞쪽으로 빼줍니다. 네, 무리엘 무리엘 올려줍니다. 네 헤딩 나이스 패스. 아 나 패스 진짜 왜 이래. 호날두 올려줍니다. 크로스 네 결인님 어서 주의하냐 합니다. 자 이쯤 되면 넣어야 돼. 이쯤 되면은 야야 아야 아 제발 아 이걸 뺏겨. 아 아 야 이걸 잡아야지 잡아야지. 오케이 자 가야돼요. 자 이제 역습할 때 가야되거든요. 네 나이스 패스 연결 좋아요. 그렇지 나이스. 아 진짜 패스 진짜 어디로 가냐. 자 손흥민 앞으로 연결합니다. 네 위험해요. 어 다행입니다. 자 권순태 다 던져주고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자 가야죠. 자 아 아 제발 아 아유 이씨. 대한민국 팀으로 하면은 아 스트레스 받아. 히딩크 감독님이 빨리빨리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뒤로 빼고. 아 애들 진짜 못해보네.
이재성 네 살짝 내주고요. 두 줄 수비 뚫기가 좀 많이 힘들긴 한데요. 네. 어 좋아요. 네. 아 거기서 슈팅을. 아 까비. 자 헤딩. 네. 나이스. 가자 가자 가자. 아 좀 나와서 받아야죠. 쿠차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렇지.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골 나와야 돼. 이제는 한 골 나와야 돼. 아 제발 왜 빨빨 못 가니. 아 손흥민 자 찍어줍니다. 네 헤딩 좋아요. 네,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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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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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그렇지 나이스 잘 봤어. 오케이 자 김승준 그렇죠. 네 김승준 그래 나이스 슈팅. 와 진짜 뒤쪽 빼주고 네 좋아요 받고 김승준 슈팅 골 들어왔습니다. 네 야 어 지금 경기 중이에요? 진짜? 아 11시 넘었구나. 와 받고 슈팅 와우 손설발이에요. 아 선생님 선발이구나. 네 자 이렇게 해서 3대2가 됩니다. 자 에릭 바이 그렇지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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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아 야 홍철 아 무리했어요 지금.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나이스 패스 오케이 나이스 좋습니다. 자 패스 좋아요. 자 안현범 갑니다. 안현범 네 아 가운데로 빼줬는데 2분 남았습니다. 제발 으아! 됐다 야 됐다 나이스 패스 좋아 오케이 예예 가가가 가. 그렇죠 나이스 자 좋아요 가야돼요 가야돼요 그렇죠 네 아야야야 아 제발 아야 이거를 아 아깝다 3대2까지 왔는데 아 다시 한번 붙어보고 싶은 그런 팀이네요. 아 까비 아 첫 번째 골 어떻게 나왔더라? 김승대 골. 네. 치고, 네. 슈팅. 아, 나이스. 참 축구라는 게, 네. 한국 팀으로는 좀 많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좀, 네. 케미스트리가 좀 높은 팀이랑 한번 해볼까요? 설마 얼티메이트였나? 왜 얼티메이트로 체크를 했지? 자, 1군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군 김인성 선수가 부상이에요. 아, 김인성 선수는 좀 네 괜찮은 선수인데 뭐랄까요? 좀 많이 다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안 다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스트라이커는 이제 하나만 놔둬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서플레이어에서 아이고 잠깐만 이광혁 선수를 한번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혁 새로 영입된 이광혁 아니 잠깐만 이광혁 하기 전에 심동훈을 한번 써보자. 심동훈 선수 한번 써볼게요. 어디갔어? 아 김민우도 있네. 근데 심동훈을 한번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동훈 네 황희찬 네 황희찬도 있고 뭐 심동훈 네 있는데요. 네, 오른쪽에다가 RM인데 오른쪽에 누구를 배치하지? 아 이거 한 명이 보상당하면 꼭 이래. 김승대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좀 가려야겠다. 네. 1군이랑 2군에다가 토트넘 경기는 이따 후반전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황희찬도 쓰긴 써야 되는데. 아.
백구만하우스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감자 아깡 추천 감사합니다. CM 둘은 들어가고 아 이거 고민이네. 네. 김승대 선수를 그러면은 이제 김승대를 잠깐만 네, 좀 바꾸고 네, 김승대를 바꿀게요. 네, 후반전부터 네, 중계해드리려고요. 빰빰빠바밤 김민우를 한번 써볼까? 이 틈에 한찬이 김민우 한번 써볼게요. 김민우를 예 김민우를 오른쪽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스탯이 좀 낮게 나오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김민우 오른쪽에다 써볼게요. 아 손흥민이 오른쪽도 뛸 수 있을라나? 오른쪽에 놨던 건 어떻게 될까? 아 되게 팍 깎이네. 아 아이고 곰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아이고 곰님 반갑습니다. 안칼진 곰님 어서오세요. 네 추천 감사합니다. 네 오자마자 추천 감사고요. 아 어제 7시까지 방송하니까 진짜 아 피로가 너무 쌓이네. 와 팀 뭐야 99짜리 호날두 데리고 왔어. 호날두 메시 있다. 하메스랑 포그바 데브라이너까지? 와 안돼요. 네 아니 그러면은 축구 게임 말고도 실제로 보시는 축구 경기 중계 이따가 할건데 중계도 좀 그러세요? 이런 글로철 네. 기성용 와 한번 뛰면 무조건 달려드네. 기성용 부자철 아 야 반대주네요. 네 고구마 역시 예 발이 안 맞죠 지금. 자 아 김민우 아 패스 뭐 내가 잘못하긴 했죠. 네 그렇지 나이스 컷 좋아 그렇지 기성용 네 측면 김민우에게 패스합니다. 김민우 심동훈인데요. 심동훈 첫 번째 터치 유자철 네 살짝 내주고 네 1킥 좋아요. 김민우 기성용 제끼고요. 기성용 살짝 네 다시 한번 기성용 슈팅 네 아 까비 자 코너킥 코너킥 가져갑니다. 김성수 아 야 아깝다. 다시 한번 코너킥 이어집니다. 네 좋아요. 최철순 슈팅 네 기어가네요 슈팅이. 하메스 로드리게스 뒤쪽 연결합니다. 포그바 네 다시 한번 리오넬 메시 자 와 측면에서 호날두에게 호날두 네 호날두 꼬 막아냈진 아 야 이씨 봄날에님 어서오세요. 어 많이 봤는데 봄날에 김호진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아 아깝다. 자 경기 이렇게 해서 아 김민우 선수 뭔가 안 맞는 느낌이 드네요. 계속 이 케미스트리라든가 호날두 네 아 네 아 아귀로 봄날의 김호지 아니에요? 하는 소리죠. 네 봄날의 뭐요? 코너킥 자 쪽으로 연결합니다. 호날두 슈팅 아 때리면 들어가네. 아 아 근데 무조건 이겨보고 싶다. 아 아니 아 롱패스 하면 절대 안들어가. 포그바 야 지금 공격수자 몇명이야. 와 아 나 방종전에 올래. 왜그러세요 제임스 하드리게 아 네 나이스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기분이 안 좋아. 왜요 갑자기? 갑자기 왜? 나이스 좋다. 아 현주다 현주다. 아 연예님이죠? 딱 보니까. 아니지 밑으로 놔야지. 일본어 못 읽으면은 기분이 안 좋은. 자 보고 봐. 아, 야 당이다. 와. 아 봄날의 사쿠라. 어 아, 일본 되게 잘하시네요. 야 오타 패스 임마. 아 사쿠라요? 에브라이너 네 측면. 어. 아 때리면 들어가냐 진짜 어떻게. 아 심각한데. 자 측면 열어줍니다. 자 심동훈 심동훈이에요. 그렇지. 아 빨리 아구에로 메시 하메스 로드리게스. 야 87짜리 오버롤은 너무 세다. 세긴 잡아야지 잡아야지.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자 됐어. 손흥민 네 할, 살짝 내주고요. 그렇죠 나이스 패스 좋습니다. 네 손흥민 갑니다. 손흥민 손흥민 길게. 아씨 왼발로 크로스가 안되니 앞으로 길게 찹니다. 나이스 오케이. 3대0은 뭐 해보면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신동 슈팅. 와 진짜 동훈아. 아 동훈이 한번 넣어줘야지. 아 아깝이야. 메시 측면 다시 한번 앞으로 갑니다. 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패스 좋아요. 아 자 터치 왜 이래 동훈이. 하메스 호날두. 아 야 이거 그렇지 나이스 그 나이스 컷 오케이 좋아. 자 호날두 깜짝 떠는 거 막아냈습니다. 좋아요. 자 내주고 그렇죠 석현주 잘 밀어줬어요. 좋아요 네 추가합니다. 올려줍니다 길게 헤딩. 아 까비. 잠시만요 제 어떤 인스트럭션에 역할들에 약간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컷 인사이드로 하고 서포트로는 게딘 비하인드로 하자. 네. 컷 인사이드 게딘 비하인드 오케이. 심동훈도 컷 인사이드 게딘 비하인드 스테이 포워드 앞쪽으로 내가 가고 게딘 투더 박스 컷 인사이드 게딘 비하인드 게딘 투더 박스 오케이. 기성용은 스테이너 냈지 오케이. 두 오케이 미드필더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비를 하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쿠키님 키키님 어서오세요. 미소선양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타임. 오케이 자 가봅시다. 자 약간의 조정 주문을 바꿔놨습니다. 네 승민 자 최철순 밀어내주고요. 그렇지 아 야야야 아 에 오케이 오케이 됐어. 야 됐다 됐다 슈팅 골 나이샷. 아 마스터님 사랑합니다. 네 추천 감사합니다. 네 앞쪽 밀어주고 네 슈팅 네 아빠님 허허허 그렇죠 허허허 내 뼈 허허허 우리 아빠님이 제 옆집에 사시거든요. 오늘은 러시아어가 좀 많이 들렸는데 글로벌 하시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네 아이씨 야 때리면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
아 무조건 들어가요. 능력치 상대편이 높고 내 능력치가 낮으면 무조건 들어가. 선우민 네 나이스 가가가가 출발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진수야 진수야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아 슈팅 와 잘했는데 들어가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아씨 그대로 들어가줘야지 방송 알잖아 친구 말이야 어? 어 좀 살아 아닌데요 네 전반전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후반전 진행하도록 할게요 뭐가 진짜요? 뭐가 진짜? Well, we wonder if the second half's going to be like the first. 자 위쪽 연결합니다. 뭐가 진짜? That's good movement forward here. 자 밑으로 연결합니다. 메시 슈팅? 어 다행이다 와 조현우니까 그래도 좀 막지 정성령이었으면은 네 계속 펑펑펑펑 다 들어가요. 나이스 오케이 어 오. 아 진짜 얘네 결정력이 너무 이거 컴퓨터다 이거 아 손흥민 1대1 찬스 놓쳤어요 까비 김지수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자 반대 길게 열어줍니다 야 세게 눌렀는데 천천히 가면 쓰나 나이스 받고 슈팅 와 이제 다 막어요 아 나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슈팅! 와, 골 때 다행입니다. 뭐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 본인이. 그렇지, 나이스. 자, 주고 들어가. 자, 민우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다. 주자철. 네. 나이스, 손흥민. 아, 야. 좋아, 컷인 사이가. 아, 두 개 다 컷 인사이드가 답이네. 나이스. 헤더 좋아요. 자, 이제는 공격적으로 좀 예. 공격적인 433이 될 수 있어요. 아, 까비야.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아, 야, 뭐해. 사랑해. 오케이. 김민우. 나이스. 오케이. 힐킥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구자철. 그렇지 나이스 구자철 슈팅 나이 와 아 야 이거 아 야 이걸 또 어떻게 받아내 아 나 이거 포그바 아 또 밀어주잖아 그냥 찌르면 끝나요 그렇지 사랑한다 오케이 나이스 헤딩 아 까비 네, 자, 아 찔러줍니다. 자 오른쪽 측면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아씨, 아 우리 애들은 진짜 노는 거냐? 오가 명장님입니다. ESC랑 붙지 말고 컨트롤이랑 붙으시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술 마셨어요? 뭔 소리야? 아, 야, 진짜 쿠키 때문에. 나이스, 오케이. 아직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아 6대1이 뭐냐 아 손흥민 그렇지 나이스 손흥민 제끼고요 손흥민 슈팅 골 야 멋있었다 이거 야 어 나이스 와 잘 제꼈죠 네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자 여러분 눈종아 타임 자 여기서 슈팅 하려는 척하고 받고 오른발 슈팅 지금 손흥민이 넣은 골처럼 오늘 손흥민 선발 출전 경기 이따 중계해드릴 경기에서도 골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ESC가 뭐야 ESC랑 팀이 아니야 아 나와 ESC랑 나와있구나 저거 보고 끝나 끝나? 그렇지 좋아요 네 자 내 골이 필요한데요 내 골 서편준 좋아요 네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아 까비 다시한번 다시한번 괜찮아 괜찮아 야 컷 인사이드 좋아 어 네 그렇죠 나이스 손흥민 아 야야야 아 아깝이 위에 준다 꺾으면 끝나요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아 반대쯤 안 돼요 그렇지 후.
혼원가 설마. 오케이. 자,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되죠. 아무리 끝난 것 같아 보여도. 네. 자, 김진수. 나이스. 좋아요. 네. 그렇죠. 나이스. 손흥민 받고 슈팅 골. 3대0 올라갑니다. 3골. 좋아. 좋아요. 네, 손흥민 다시 한번 볼까요? 야, 앞으로 내주고. 네. 방심을 한 것 같아요. 컴퓨터가 약간 허접이라고 측정을 하고.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 상대 이난 들어왔네. 이난이 누구지? 자, 이렇게 해서 3골 차로 좁혔습니다. 한번 한번 뺏을 때마다 넣어야 돼요. 자, 위쪽 연결. 그렇지. 나이스. 설마. 아, 저 어이가 없다니까. 3대7. 아니, 능력치 높으면 끝나요 그냥. 너무 비현실적이야. 만화 만들지 그냥. 예? 아야, 그지같이 패스했네 또. 뭐 차면 다 들어가요. 그니까. 그렇지. 나이스. 가야 돼. 나이스. 아야, 뭐하냐. 아 진짜. 보고봐. 네. 좋아요.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살짝 내주고. 석현준. 손흥민 슈팅. 아, 슈팅. 야, 아, 비어있었잖아. 없사네. 아, 9대3 가즈악. 지고 있지 않나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7이에요 예, 오류가 나죠. 전광판이 오류가 났네요. 네. 로드리게스. 아, 야, 이거 안 돼. 그렇지. 나이스. 좋아. 그렇지. 나이스. 자, 김진수. 아, 야, 진수야. 자, 메시.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부자름. 나이스. 오케이. 좋아. 나이스. 오케이. 패스 좋아. 좋아. 나이스. 받고 슈팅. 아, 야. 아유, 이씨. 아깝이야. 김재수, 네. 아, 터치가 진짜 뭐 3m야. 호구바. It's messy. 그렇지, 나이스. 야, 집중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끝날 때까지. 좋아요, 네. 아, 아닌데. 앞에 업사이드라서 딴 데 줬어요. 자. 그렇지. 네. 예측 잘해. 아, 이걸 지네. 아, 진짜. 아, 네. 올패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올패하면요. 올패하면 안 돼요. 지지와. 하여튼 맨날 안손설만 해. 오케이. 골드 1등급 성공. 자, 이제 엘리트 3등급을 위해서 달려봅시다. 두 번째 팀. 왜 자꾸 얼티메이트랑 되는 거야. 어이가 없네. 아. 저 뭐야, 이게 코딱지 묻은 걸 흔드는 거야? 자, 이광혁 선수가 있긴 한데요. 김성환도 있고. 김승대. 황희찬을 한번 써볼게요. 김승대를 빼고. 아, 김승대도 뭐 나쁘진 않긴 한데 뭐 라인 브레이커다 뭐다 뭐 있긴 한데 황희찬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 뭐 이광혁도 있긴 한데요. 고민이 많네. 자, 예스씨 말고 알트 가즈아, F4도 가즈아. 하이개그 하니까 예, 받아주시네. 오케이.
와, 아니 왜 99 호날두 왜 다 갖고 있는 거야? 나만 없어? 99 호날두 다 있고 나만 없어. 벚꽃놀이 나만 없어. 여자친구 나만 없어. 남들 다 있는데 나만 없어. 99 호날두 나만 없어. 경기 시작합니다. 저도 없어요. 드나님도 없어. 좋아요. 자, 출발합니다. 이광혁 치고 가죠. 이광혁. 그렇지. 나이스. 자, 아이 까비. 잠시만요. 자, 인스트럭션 한 번만 볼게요. 자, 지금 우리 선수들이 확실하게 컷인사이드에다가 네, 게딘 비하인드 이렇게 해놓고, 게딘 비하인드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네, 이재성 같은 경우는 재성이가 네, 뒤에 있는 걸로 하자. 예, 스테이너 넷지로 하고. 어, 그리고 공격적으로, 예, 공격적인 압박을 원합니다. 공격적인 압박. 네, 밸런스드 어택. 걔네 또 박스를 하고. 오케이 됐어. 새로운 팔로우가 감지되었습니다. 어, 깜짝이야. 어, 팔로우 땡큐. 아, 감사합니다. 네, WC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누구시죠? 네, 헬로. 땡큐 미, 땡큐 팔로우 미. 뭐 어때요? 불필요한 까비. 아, 까비. 넘어지면 어떻게? 자, 경기가 과열됐는데요. 네, 자, 우리 선수들 네, 화내면 안 됩니다. 네, 못 한다고 하면 화내면 안 돼요. 이재성. 그렇죠. 네, 나이스 패스. 좋아요. 그렇지. 나이스. 좋아. 자, 이광혁 주고. 아, 다시 한번 광혁아, 광혁아, 광광광 광광 울었다. 아이 까비. 쌓고. 아, 나 벚꽃도 아직도 못 봤어요. 벚꽃 축제 어제 열렸다더만. 그죠? 뭐야 얘. 붙어. 그렇지. 나이스. 붙어. 자, 올려줍니다. 네. 아, 뭐죠? 아, 지금 무릎에다 정강이에다가 니키겠나요? 엥, 오늘 디아 하신 뒤에 디아 하신다 하시지 않았나요? 접으심? 지금 피파하고 있으면 제가 접은 건가요? 뭐야? 교체해줘야 됐나 보네. 야, 김태환 뭐, 야, 진짜 중증 걸렸어? 아, 좀만 뛰어주지 그래. 아, 김성환이 불 끌어갑니다. 아, 이따가 안 하면은 지금 해야지만 안 접은 건가요? 이따 할 거예요. 이따가 참여하시려고 그러세요 혹시? 자, 홍철. 어, 아유, 나갔다. 이게 말이랑 같이 하니까 스티커가 뜨네. 헐. 페굴리. 아, 위쪽 내주네요. 역시나 페굴리 올려줍니다. 자, 헤딩. 좋아요. 자, 김보경. 그렇지. 나이스. 좋아. 나이스. 자, 밀어주고. 그렇지. 나이스. 가자.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아, 슈팅. 와, 아깝습니다. 아, 야, 단 한 번의 역습이었죠. 네, 헤딩. 그렇지. 나이스 패스. 좋아요. 그렇죠. 나이스. 자, 빠졌습니다. 이광혁 제끼고요. 이광혁 슈팅. 혹시 아, 나 진짜 아, 개콘 나가. 개콘. 아, 왜 내 방송 와서 그래. 야, 이거는 진짜 공격수냐? 이거 뭐 공격수야 뭐야? 축구 선수야 뭐야? 벚꽃이 뭔가에 먹지도 못하는 거. 아, 먹는 거에만 중요하나요? 또 먹어? 그렇지. 아, 야, 아이, 아, 까비. 호날두. 메시입니다. 메날두가 여기 있네요. 그렇지. 자, 길게. 아, 좋아요. 잘 빠졌어요. 나이스.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좋아. 이광혁. 네, 가운데 비었다. 받고. 이제 저 슈팅. 아, 까비. 좋아. 내가 원하는 플레이. 좋아. 그렇지. 좋아. 좋습니다. 엥. 뱅. 아이. 아. 좋습니다. 네, 오, 나이스. 오케이. 그렇지. 자, 황희찬.
나이스. 오케이. 안연범 때리자. 까비 보여. 먹으면 안 되나요? 먹으세요. 버찌 먹어. 욕 욕에 욕 욕이 욕에 욕. 받고 슈팅 헤딩 나이스. 얻어 걸렸구나. 버찌가 그거 아니야? 체리 같은 거 아니에요? 어, 나이스. 아주 잘 얻어 걸렸습니다. 황희찬 주워먹기 전문가. 케빈 데브라이나. 자, 앞으로 길게 찹니다. 헤딩 김보경. 네, 측면 열어주고요. 네, 나이스. 오케이. 가면 돼, 가면 돼, 가면 돼. 출발, 출발, 출발. 그렇지. 아이, 까비. 아, 아까비, 아까비, 아까비. 붙어줘. 압박에. 그렇지. 이재성. 그러니까 이재성과 김보경의 역할이 이런 겁니다. 볼 자체를 키핑 못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나이스. 볼 자체를 키핑 못하게 해버려야 되거든요. 네, 어, 와, 위험했다. 네, 나이스. 좋아요. 자, 치고 갑니다. 나이스. 자, 김승준 길게. 좋아요. 나이스. 와, 올려주고. 아, 오, 야, 이 다양한 그림 나오는 거 봐. 아, 진짜 패스를. 아, 까비야. 밑에 주잖아. 아니잖아. 메시? 그렇지. 아, 어, 그렇지. 아, 2대1. 어, 와, 손발이 안 맞죠? 네. 김보경. 황희찬. 네. 아, 야야야. 아, 아깝습니다. 터치했는데. 네, 가운데로 연결합니다. 자, 반대 열어주네요. 그렇지. 네. 야, 3-4-3의 아주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나이스 패스. 오케이. 좋아요. 네. 어어어. 어어어. 나이스 슈팅. 아니, 눈을 뜨고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아니, 진짜 개콘 나가라니까. 개콘가. 아, 내 방송 내 캐릭터에 와가지고 왜 내 팀에 와서 네가 뽑았잖아. 아이, 저렇게 하면 어떡해. 오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메시 페굴리. 자, 올려줍니다만. 네, 그렇지. 권순 이런 거 잡아야지. 자, 이재성. 자, 주고 가가가 가자.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받고 차분하게 차분하게. 되는 것만 되는 것만 되는 것만. 나이스 패스. 좋다. 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올려주고. 아, 야씨. 아, 나, 야, 키가 안 되냐. 이젠 또 키가 안 돼요. 아, 키 안 돼. 패스 안 돼. 슈팅 안 돼. 위닝님 어서세요. 위닝님 어서세요. 반가워죽겠어요. 어, 나이스. 오케이. 축하님 어서세요.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동상이 왜 안 나오죠? 어? 트위치 지금 안 나오나? 새로 고침 한번 눌러보세요. 새로 고침 한번 해주세요. 새로 고침. 안 나온다고요, 트위치가? 어, 이상하다. 잠깐만 확인 한번 해볼게요. 트위치가 지금 화면이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확인 들어갑니다.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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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궁작작 궁작작 따라리라리. 설마. 어, 잠시만요. 네. 어, 나오는데요? 저 잘 나오는데. 저 잘 나오는데. 새로 고침 다시 들어와 주세요. 네.
전 잘 나옵니다. 네. 오케이. 어제만큼 안 되는가 봐요. 뭐가요? 지금 1대0으로 이겼는데 일단 초반에 두 경기, 지금 세 번째 경기인데요. 스쿼드 배틀. 초반에 두 경기는 아쉽게도 뭐 그렇게 됐습니다. 패스의 무브야. 아야. 1대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뭐. 예. 아, 데브라이너. 3대7 가르마 중입니다. 뭐. 더. 홍진영 이쁘더라. 아, 빨리 줘야지. 트위치 껐다 켜도 되나요? 트위치 껐다 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야야야. 아, 이거는 3-4-3은 전형적으로 거의 날개들의 활약이 있는 해야만 그런 경기입니다. 어, 야, 메시. 데빈 데브라이너. 오! 쉣. 뭐지? 방금 뭐가 떴어요? 잠깐, 방금 뭐가 떴지? 팔로 떴죠? 아, 팔로구나. 네, 오케이. 1대1 됐어요. 아, 이기자! 그렇지. 아유, 인마. 아, 까비. 아, 베라티. 명장님 쳤다가 켜도 되나요? 명치. 아니, 되게 일진이세요? 아니, 뭐 이렇게 못 괴롭혀서 안 달랐어, 나를. 오자마자 한국팀 키가 안 된다고. 아. 네. 피지컬이 너무 약합니다. 피지컬이 안 좋아요. 이재성. 중앙에서 만들지 말고. 그렇지. 야, 이거 들어가기가 빡세구나. 그렇지. 뒤쪽 빼주고요. 자, 이재성. 네. 살짝 연결. 좋아요. 김승준. 아, 아깝이. 아. 아, 이거 전형적인 역습할 때 만들어갈 때 좋구나.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그렇지. 김승준. 아, 야! 아, 가만히 있었는데 왜 이걸 못 받고 못 주냐. 안 돼, 뛰어야 돼, 돼. 아이고. 루후. 루후. 나이스. 아, 나이스에요. 자, 김승준. 받고 올려줍니다. 자, 길게. 아. 아니, 크로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 진짜 감이 안 와. 어디 방향으로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 한 번씩 뽀록으로 되긴 하는데. 골. 아, 자, 패스. 오케이. 헤이. 아, 뒤쪽 빼주고요. 안 돼요. 아, 예. 오, 다행입니다. 오. 메시와 호날두가 있는 이 팀 쉽진 않습니다. 자, 코너킥. 자, 올려줍니다. 헤딩. 네, 나이스. 김보경. 좋아요. 아, 진짜 패스 진짜 얘들. 케빈 데브라이너. 나이스, 오케이. 가자. 좋아. 김승준.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받고 슈팅. 와. 탁탁. 아, 이거 다 잘 만들었는데 아깝습니다. 아. 자, 뒤쪽 빼주는데요. 네. 호날두.
자,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네, 볼 빠졌어요. 침착해, 침착해. 한 골 차요, 한 골 차. 괜찮아, 충분히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아, 야, 아, 제발. 아, 볼 좀 받으면. 와, 메시. 네, 나이스. 메시고 나발이고. 네. 그렇지. 좋아. 아 씨. 바보들 데리고 그냥. 아, 이걸 왜 헤딩을 해? 아.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네. 가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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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가봐. 가봐. 그렇지. 자, 가야 돼. 가야 돼. 으이씨. 아이, 까비. 아윌님 어서오세요. 반대 열어줍니다. 헤딩. 네, 나이스 헤더. 한 골만 넣으면 돼, 한 골만. 이재성. 나이스 패스 좋아요. 그렇죠. 아, 야, 주란 말이야. 아, 빨리빨리 주란 말이야. 메시, 나이스,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홍철, 아, 야. 아, 씨. 많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 나 저 패스 어디다 하냐. 아. 자, 올려줍니다. 네. 헤딩.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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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자, 좋아요. 자, 2분 남았는데요. 자.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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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 봐. 잘,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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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자, 황인찬. 그렇지, 나이스. 자, 패스 좋은데요? 자, 아! 아, 씨. 자, 네, 한 판 더 하고, 토트넘의 경기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아일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전설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얼티메이트로 되는 거야? 아, 왜 자꾸 쿄런 최근에 고른 난이도가 왜 자꾸 저걸로 되어 있지? 심동훈, 심동훈 뭐 나쁘진 않죠. 예, 스피드가 나쁘진 않은데 글쎄요, 예, 잘 모르겠네요. 예. 어, 김인성이다. 좋아, 김인성이 부상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자, 김인성 선수 들어오고요. 김인성이 들어왔고 왼쪽에다가 이제 김민우 선수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한번 써볼게요, 한번. 네, 김민우를 왼쪽에다가. 한 시간 뒤에 재경기 가능하다고요? 아, 지금 12시 지나고 그 다음에 한 시간 뒤부터는 가능한 거예요? 왜 근데 12시부터는 아니고 왜 1시간 뒤지? 와, 전설 3명에다가 캉테에다가 손흥민 살라 90. 참,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 아, 주말이라서. 아, 경기 시작합니다. 그걸 주말 리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반대 열어주고요. 최철순. 빌드업에 좀 많이 관여를 해줘야 됩니다. 네. 김인성. 네. 자, 주고 들어갑니다. 자, 심동훈. 좋아요. 네, 앞쪽으로 연결. 그렇지. 아, 내줘야지. 알렉산드로. 자, 측면 열어줍니다. 손흥민. 손흥민, 자, 건들고 있는데요. 자, 올려줍니다. 자, 얼리크로스 헤딩. 네. 주자철. 좋아요. 기성용. 네, 측면 길게 열어주고요. 자, 좋아요. 자, 심동훈 앞쪽으로. 좋아요. 네. 어, 좋아요. 내가 빠졌어요. 슈팅! 와, 슈팅. 저... 주말리그는 푸첸이라 주말리그는 또 따로 있어요. 주말리그라고. 위켄드 리그 뭐 이렇게?
그건 뭐예요? 그거는 주말리그는?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예측 잘했다. 좋아요. 자, 김민우 받고. 아, 야야야야. 아, 흘리면 안 되죠. 코스타, 네. 어, 턴 하는 거 의도적? 어, 네. 무엇? 아, 손흥민 쪽. 네, 막아냅니다. 아, 예. 성룡, 자. 아, 뭐 빠르게 패스했습니다만 그 정확도 자체가 이렇게 뭐 훌륭하진 않았네요. 네, 김민우 측면에서 좋아요. 자, 천천히. 네, 앞쪽으로 좋아요. 그렇죠, 석현주. 네, 길게 밀어줍니다. 좋아요. 자, 김인성, 김인성, 김인성 슈팅. 아, 잘 줬는데. 평일 토너먼트 우승을 하면은 주말 리그에 참가할 수 있다고요? 아, 주말에 하는 경기? 어... 한마디로 그 약간 귀족들만 있는 거네? 거의, 그죠? 귀족들의 경기네요. 아이, 뭐하냐 진짜. 아, 수비가 벽이 뭐 허수아비야. 수비가 아니라 허수아비. 서있어.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어 그냥. 아이. 자, 김인성 주고. 네, 차분하게, 차분하게. 그렇지, 나이스. 좋다. 아, 야, 다시 한번. 자, 석현준 뭐해. 아, 뭐해. 아, 예능하러 온 애들이야. 예, 축구하러 온 애들이 아니라 어디 우리 동네 예체능 뭐 그런 거 찍는 줄 알고 온 애들이에요. 신동훈. 네, 손흥민. 자, 기성용. 아이고, 아깝다. 신동훈 가야 되는데. 자,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제수스. 살라. 네, 코스타. 네, 자, 압박을 강하게 해줘야죠. 네, 콩테. 잠시만요. 자, 인스트럭션 들어가서. 아, 이걸 설정을 일일이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그렇지, 공격적으로 붙어줘야 돼요. 예, 우리 선수들이 압박을 할 때, 네, 공격적으로 압박을 한다라고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어, 게린 비하인드 해야지 당연히. 어, 공격적으로 압박한다. 오케이, 게린 비하인드. 오케이, 됐어. 스테이 와이드가 아니라, 네, 컷 인사이드로 하고. 컷 인사이드. 아, 나 이거 끝나면 무조건 내 설정 한번 해야겠다. 아, 위험해요. 아! 와! 골 때 부서지겠다. 다른 방송 다 잘 나오는데 제 핸드폰이 이상한 듯. 왜 그러지? 아, 카카오로 봐주시겠어요? 음성은 들리나요? 네. 자, 현재 1대 0이기. 아, 야야야야. 아, 진짜 애들 진짜 소금치네. 좋아요. 네, 측면 열어주고. 자, 김인성. 약간 전술의 변화가 있죠? 네, 그렇죠. 아, 야, 야. 나이스. 오케이. 그렇지. 가자, 가자, 가자. 아이, 까비. 드로잉. 신동훈. 신동훈 선수 뭐 좋은 선수 같은데 약간 팀에 녹아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나이스. 먼저 위치 선정 잘했어요. 좋아. 그렇지. 석현주. 자, 길게. 네, 사이드 잘 열었습니다. 자, 손흥민 뛰어갑니다. 손흥민. 아유, 아유, 나와, 나와, 나와. 그렇지, 나이스. 좋다. 아, 아깝이. 야, 이걸 몸싸움을 진다고 이게? 헤딩. 네, 사이드 연결. 좋아요. 네, 아, 들어갈랑 말랑 했어요 석현준이. 자, 드로잉. 손흥민.
네, 걷어냈습니다. 아, 네, 비타그리님, 아, 예, 음성은 들리던가요? 이상하다, 예. 저는 잘 나오거든요. 저는 제 방송이. 핸드폰으로 보시나봐요? 어, 야야야. 다행입니다. 네. 뭐 화질이 높아서 좀 그렇게 나오는 건가? 네, 그린님, 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유튜브는 들어와지네요. 네, 어서오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아니야. 아. 강태. 팔로우도 감사합니다. 아. 위험해요. 자, 앞쪽 내줄 수 있습니다만. 손흥민 2대1 패스. 슈팅? 네, 최철순의 6탄 방어. 음성은 채팅 모드에서만 들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피파 검색하시다가 오신 거예요? 어, 아! 오, 당이다. 오, 당이다. 오, 걸렸는데 당이다. 아. 자, 앞쪽으로. 네, 좋아요. 심동훈. 그렇죠. 자, 길게. 아, 아깝이. 아, 피파 검색. 아유,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아, 멋진 골이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요? 네. 아. 하나만 어떻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자, 드로잉. 좋아요. 네. 아, 야야야야. 어어. 아, 제발. 명장 선수들이 노답이라고 해도. 심판한테 돈을 먹이면 어떡합니까? 제가요? 갑자기요? 한국팀 너무 재밌어요. 어? 제 방송 아세요? 아니면은 한국팀으로 하는 거 재밌다라고 그냥 공식, 아, 예, 공적인 이야기를 하, 아, 객관적으로 한국팀이 재밌다는 건가요? 아니면 명장이 한국팀 도전하는 거 재밌다는 거예요? 제가 명장TV 유튜브에도 네, 많이 올렸거든요. 한국팀 도전하는 거 좋아요. 네. 그렇지, 나이스. 아휴, 씨. 일어나! 애들이 놀러 왔어 지금. 손흥민 좋아. 가자 가자. 아이고, 야, 명장님의 한국팀이 재밌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좀 제 방송 좀 보셨나요? 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손흥민. 야! 야! 어, 야, 칭찬하니까 애들이 살아나네요. 칭찬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처음 봤는데. 오늘 처음 봤는데. 야, 왜 귀싸대기 맞았어? 귀 만져. 한국팀으로 개고생하는 개꿀잼. 헤딩 잡아야지. 야, 펀칭. 아, 야야야. 어어. 아, 왜 토스를 해 자꾸. 아, 뭐야, 씨. 아, 배구해. 김연경이야. 아, 뭐 현대생명이야. 뭐야, 현대카드야. 뭐야. 아, 자꾸 이상한 짓거리를 해. 지금 얘네들이 지금 방송 타서 그래요 지금. 예, 원래 이런 놈들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예. 아니, 세 번을 토스하네. 배구하는 줄 알았잖아요 순간. 아. 나이스. 자, 집중해보자. 집중. 얌마, 야, 호날두 아니야 우리는. 호구야. 아, 호날. 예, 아무튼 빨리빨리 해. 아, 한 시간 걸리네 볼터 차는데. 아, 가자 가자 가자. 인성 하자. 인성 인성 가자. 해봐 해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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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슈팅. 와, 대야. 골키퍼 대야 막 대야를 뜯는 거는 진짜 송곳으로 대리석 뜯는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약간 기성용 슈팅. 아, 명장인 역시 당해야 꿀잼. 뭐라고? 그렇지. 슈팅! 슈팅! 나이스 골! 야! 후!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님. 예! 아, 좋습니다. 명장 한국팀 도전기의 80% 한국에 대해 있거네. 네, 국민들 기뻐하고 있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 유튜브 명장TV 보면 피파 18 한국팀 도전기 있어요. 검색해도 되고 제 재생 목록에도 있거든요.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밌어요. 네. 극장골 많이 나오고 한국팀으로 다 쓸어버리는 것도 많이 찍었고요. 네. 자주 놀러오세요, 그린님. 사랑합니다. 이카그라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아, 네. 구독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루이 코스타. 살라. 아, 야. 와, 저기도 약간 이상한 애 있구나. 이럴 때 필요한 건 아몬빵입니다. 아몬빵. 그렇지. 좋아. 자, 심동은. 그렇지. 잘 줬다. 야, 잘 줬다. 올려주고 나이스다. 헤딩! 슈팅! 골! 2대1 역전. 손흥민. 야. 아, 레전드예요. 손흥민이 이런 걸 놓칠 리가 없죠. 네, 꼭볼게. 아, 사랑합니다. 네. 매일 저녁 9시 반부터 새벽 3시까지 진행합니다. 매일 저녁. 아시겠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꼭 같이 보낼 수 있는 명장의 힐링 예능 게임 방송 명장TV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생활은 웃음 가득하실 겁니다. 피파만 하는 거 아니고요. 피파, 스타크래프트, 배틀그라운드, 스팀게임, 공포게임, 액션게임 다 합니다. 자세한 거는 네, 카카오톡에 명장TV 친추하시고 톡 주시면요. 제가 잠깐만요. 어, 업사이드 아니야? 업사이드, 업사이드. 업사이드. 카톡에 명장TV 친추 후 톡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흥민. 야, 구자철. 아. 손흥민. 붙어, 야, 붙어! 그렇지. 흥민이 돈 불러온 거야. 빨리. 봐주지 마.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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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그렇지. 나이스. 좋아. 그렇지. 아직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카톡에 명장TV 친추 톡 주시면, 네. 생방 알람도 받을 수 있, 야, 야, 야. 너 이따 나와라. 어? 면담 좀 해. 어? 오. 연예님 어서오세요. 빰빰빠바바바밤빰빠바바밤빰빠바. 아이스 구자철. 가도 돼.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이렇게 압박 없을 때 빨리 가야 돼요. 그렇지, 김민호. 나이스. 아, 슈팅 때려야 되는데. 와. 야, 기가 막힌 2대1 패스 찬스였었거든요. 네. 붙어야지, 붙어야지. 뭐해, 뭐해. 자, 공패스. 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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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가. 그렇지. 그렇지. 야, 야, 야. 그렇지. 자, 가야 돼, 가야 돼.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패스! 아, 좋았는데. 아, 현준이. 아, 눈 뜨고 살자. 아이. 집중을 해야지.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제가 태클로 다 맞고 있어요. 좋아. 왜요? 아, 네. 연예님. 유튜브는 잘 나오나요? 나이스. 스위스 하트 봄날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감사 아까. 나이스. 그렇지. 야, 나이스예요. 자, 손흥민이에요. 손흥민. 슈팅 골! 야, 가마차기 안 왔다. 상남자답게. D버튼만 눌렀으면 슛버튼만. 야. 유튜브 잘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야, 잘 내주고 손흥민 달려가서 오른발 슈팅 골. 야. 야, 이걸 이기네. 예, 명장님 왜 부르셨나요? 네, 그냥요. 그렇죠. 자, 뭐 전설 선수들 다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이겨버립니다. 한국팀으로. 나이스. 오케이. 아, 아깝다. 자, 드라마라고 캐스터가 표현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현지 캐스터 종합하네요. 나이스. 사이드 내주고. 좋아요. 나이스 패스에요. 좋아요. 자, 심동훈 갑니다. 심동훈. 아, 야, 동훈아. 동훈아. 아, 데뷔골 한번 넣어야지. 10년 내주네요. 네, 3분 남았습니다. 한 번 더 넣어버려. 얘들 안 되겠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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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그렇지. 신민.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자, 구자철 내주고. 아, 야, 이건. 그렇지, 나이스.
다시 한 번, 네. 기성용 받고, 아, 좀 때려야 되는데, 멋있게, 아. 막창 드라마. 역시 손. 경기 승리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네, 리플레이 한번 볼까요? 네. 자, 우리 선수들, 즐감하십시오. 아, 우리 팀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구자룡이 골 넣었었죠? 슈팅, 나온 볼, 구자룡 슈팅,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손흥민. 올려주고, 슈팅, 맞은 볼, 세컨 볼, 네. 마지막 골은, 네. 아, 앵글버, 야. 터치하고, 슈팅, 야. 와우. 네. 와우. 나이스 골.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내 네, 매치를 컴플리트 했습니다. 12시 지나서, 아, 1시간 남았구나. 아, 업데이트까지. 왜 근데 1시간이지? 네, 명장의 랭킹 한번 볼까요? 자, 골드 1등급이죠, 현재. 네, 전설까지는 1, 2, 랭크 1까지는 힘들겠죠. 이거 상대평가라겠죠. 아, 그럼 내가 좀 약간 하루를 쉬어버리면은 다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네. 그죠? 아니에요? 1, 2, 3, 4, 5, 6, 7, 8, 9. 와, 근데 이거, 아, 빡세겠는데. 다음은 엘리트, 그리고 랭크까지 올라갈 수 있네. 랭크까지 가는 것만 목표해야겠다. 이거 너무 빡세겠다. 아니, 이게 상대평가로 있으면은, 제가, 아, 저도요, 사랑합니다. 리지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심쿵하네. 명장님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말, 아, 심쿵이에요. 상대평가면은, 제가 하루 쉬면은, 뭐, 내려가나요? 아니면 저만 이렇게 차곡차곡 싸우면 올라갈 수 있나요? 에릭슨 첫 골, 예. 엘1만 가도 너무 대단한 건데. 엘리트 1. 아, 그래요? 엘1. 아, 내려가요? 아씨. 맨날 해줘야겠네. 아, 그래서 어쩐지 약간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느낌이 약간 있었구나. 자, 명장의 예능 게임 방송, 명장의 대한민국 축구팀으로 전설 도전기는 이어집니다.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TV. 채널 고정!